다육이에 관심이 없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다육이를 키우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집 근처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거든요. 농장주의 허락을 받고 영상에 담게 되었는데 뭘까요? 이렇게 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요. 제가 지금 중간에서 한 바퀴 돌고 있거든요. 뭘까요? 100년초? 1000년초예요. 손바닥 선인장이라고도 하고요. 100년초하고 같아 보이지만 100년초는 따뜻한 제주도에서만 자생하고 육지에 심으면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는데요. 천년초는 영하 27도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손바닥 선인장이고요. 혹한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이겨내기 때문에 어떤 병충해도 견뎌내어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비료 같은 거 사용을 안 한대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일일이 다 손으로 뽑으신대요. 처음에 심을 때만 일손이 필요하고 또 수확할 때만 일손이 필요하지 평소에는 그렇게 일손이 필요하지 않다네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 넓은 900평이나 되는 이 넓은 곳을 혼자서 관리하신대요. 처음 종자 이식 때만 한번 유기거름을 사용해서 자연 그대로 재배를 하고 계신대요. 여기 벌들이 꿀을 먹느라 꽃이 참 예쁘죠? 재배를 시작한 지 8년 되셨는데 처음에 종자는 한 잎당 500원에 구입하셨대요. 이렇게 이 잎, 이걸 한 잎이라고 해요. 이게 한 잎이에요. 손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만졌다가 지금 장갑에 묻어서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만지기가 두려워요. 이 노란 잎은 묵은 거거든요. 이게 새잎이에요. 이 새잎을 한 잎 따서 꽂아두면 2년 정도 되면 20, 30장이 된대요. 번식력이 참 좋지요. 꽃이 피기 전에 이 잎이 먼저 나온대요. 노란 잎과 색이 좀 다른 잎이 보이죠? 이 연한 잎이 바로 올해 나온 잎이에요. 6월 초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10일 정도면 꽃이 진다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졌네요. 이렇게 핀 꽃이 해가 지면 오므라들었다가 다음날 또 해가 뜨면 벌어진대요. 열흘 동안 반복하다가 지나봐요. 지고 나면 이 아래 이거 있죠? 손으로 만지기가 요게 점점 커지면서 보라색으로 익으면 11월에 수확을 한대요. 제가 그때 와서 도와드린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웃으시더라고요. 저 이런 거 따는 거 좋아하거든요. 가시가 잘 보이지 않죠. 이 갈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가시예요. 촘촘히 박혔거든요. 이 가시는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 천년초도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마사토를 섞어서 키우면 좋은데 처음 그 땅에서 그대로 지금 키우고 계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꽃봉오리가 이제 내일이면 필 것 같아요. 여기는 벌들이 다 한바다 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벌들이 건드리지 않으면 쏘지를 않아요. 이 천년초는 주로 집을 짜서 복용하는데 가시 어떻게 하죠? 살짝 조금 전에 건드렸는데 장난 아니에요. 무서워요. 지금도 손이 간질간질한 것 같아요. 이 가시는 물로 씻어내는 수밖에 없다네요. 여기 사장님도 고무장갑 끼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잎을 먹을 경우는 집게로 잡은 채 가스불에 가시를 태워서 먹는데요. 천년초는 사포닌이 인삼보다 더 많다네요. 칼슘도 홍화씨나 멸치의 6배 정도나 되고요. 여기는 꽃이 이렇게 3개가 나란히 있어요. 오늘은 다육식물인 천년초에 대해 알아보고 영상에 올려드렸어요.